신비입니다. 네, 신비 씨 오늘 저희가 맡은 특별한 임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심플리 미니 밋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알아요. 심플리 K-POP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코너잖아요. 팬분들과 저희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센치해지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팬분들과 아티스트가 센치해지는 시간, 바로 심플리 미니밋. 네, 그럼 오늘 심플리 미니밋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의 게스트 누구일 것 같아요? 자, 힌트 주세요. 네, 힌트를 주겠습니다. 탕탕탕. 네, 카리스마 넘치는 당찬 소녀들이죠?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입니다. Hello. 네, 여자친구분들 심플리 미니밋에 나오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니밋이라고 들었는데 제 마음은 아주 크게 뛰고 있어요. 나오게 된 소감이요. 마음은 빅밋이다. 팬분들과 함께하는 심플리 미니밋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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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네, 오늘 여기 우리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를 기다리시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여기 이렇게 잔뜩 적어주셨다고 합니다. 네, 여기 뒤에 잔뜩 붙어있는 궁금증들이 보이시나요? 네, 네. 버디들 이야기 빨리 듣고 싶지 않나요? 신비씨 잠시만, 버디들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다같이 코너 이름을 말하고 시작해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 기억나죠? 네. 여자친구에게 할 말 있어요! 네, 일단 이거를 한 명씩 하나씩 뽑아볼까요? 지금 자기가 뽑고 싶은, 저는 직업병이 생겼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를 뽑았는데, 이거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데뷔 초 때 네.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 오면 모든 분들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나 휴게소나 뭔가 개인적인 공간,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올 때도 네네.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소원입니다. 아, 뭔지 알죠. 저희가 있어요. 저 화장실 갔다 온데 화장실 문 열자마자 어떤 분 들어가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민망. 나 이거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했어.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 하루 종일 웃으면서 촬영하면 밤에 자다가 새벽에 제가 깼는데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 질문 뽑으신 사람 있나요? 네, 앞으로 해보고 싶은 CF는 이거 말하면 정말 시켜주나요? 제가 시켜줄게요, 집에서. 뭐 광고주님들이 보시고 정말 제가 말하면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 뭐 해보고 싶은 광고는 많지만 저는 유제품? 우유 하고 싶어요, 우유. 우유 광고 좋아. 그럼 우유. 보여주세요. 한번 CF 생산하시고 다시 레디 액션! 시원해. 와, 귀여워. 그래서 신비는 뭐 하고 싶어요? 저는 가전제품 하고 싶어요. 가전제품. 오, 가전제품. 약간 그럼 냉장고에서 나오는 거야. 시원하게. 저는 또 청바지 좋아해가지고 청바지 광고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럼 뒤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돌아와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요. 네, 프로야구가 개막했는데 여자친구분들은 시구 안 하시나요? 예전에 한 이유를 못 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써있어요. 축 그냥 이렇게. 오. 아, 특별하게. 맞아. 요즘에 웨이브 색다른 웨이브 시구 많이 하시니까 외시구. 와, 이렇게 시구하면 큰일 나요. 공이 360도 날아가겠어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버디들이랑 여자친구랑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니까 여기서 못 푼 궁금증은 앞으로 더 많이 풀어요.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아쉬워. 네, 근데 이렇게 끝나기 좀 아쉽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죠. 무슨 선물이지? 어떤 선물이 들려요, 있죠? 뭐냐면요. 짠! 여자친구의 네 번째 미니앨범입니다. 네, 버디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것.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예쁘게 사인까지 다 해놨어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아,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버디분들 중에서 이걸 받으실 팬분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요? 아이, 또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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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책을 또 가져왔죠. 이게 바로 심플리스 미니북. 미니북? 미니야 하기엔 너무 빅북인데?
이렇게 미니북 안에 번호가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저희 중에 두 명이 이 책을 딱 펼쳐서 나오는 번호, 그 번호의 주인공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앨범. 이쪽 한 분, 이쪽 한 분. 펼쳐 보시죠. 하나, 둘, 셋. 요로롱. 63번. 오. 손 들어주세요. 63번. 아. 와. 자, 잠시만요. 마이크가 배달가고 있어요. 어, 마이크가 배달가고 있어요. 어디 이름이 뭐예요? 한승주요. 아, 승주. 네, 이제 승주를 사줬습니다. 자, 전달해드리고 오시면 됩니다. 아, 저희 세 명이 해서 가세요. 네. 자, 그럼. 와, 좋겠다. 부럽다. 여자친구 사인해서 받고 좋겠다. 와, 하트도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그럼 이제 유주 언니가 뽑아볼게요. 진짜 버디에 떨리겠다. 68? 이쪽인가? 68! 아! 와, 바로 우와! 옆자리! 와, 와, 진짜 바로 옆자리인데? 박수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와서. 이름이 뭐예요? 성규요. 아, 네! 아, 그럼 성규. 우와! 축하드립니다. 네, 여자친구와 함께한 심플리 미니 및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저희는 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와, 여자친구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아, 최고였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네. 심플리에서도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네, 심플리 케이팝을 사랑하는 팬분들과 케이팝 가수들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심플리 미니미! 네, 여자친구와 함께한 심플리 미니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쉬워. 네, 저희가 또 다음 앨범으로 컴백할 때 다시 또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심플리 미니미 시간 가지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많은 K-POP 가수분들과 함께하는 심플리 미니 및 앞으로도 계속되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